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 왔습니다. 정정구조물의 처진과 처진각입니다. 자, 탄성곡선의 처진과 처진각이 되어 자, 이런 식으로 심이 좋으셨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처진, 수직처짐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벌어지는 처진 각이 있을 겁니다. 자, 이해하시겠죠? 그래서 오늘 탄성 곡선에 대해 하겠습니다. 자, 보의 탄성 곡선 AB의 행하 중 이게 자, 보의 하중 P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C다시 자, 보 A, C, B 봅니다. 주어지면 A, C-B의 보가 변형되었을 때 변형이 됩니다. 이때 곡선 A, C-B를 탄성곡선 또는 처짐곡선이라고 합니다. 탄성곡선은 elastic curve 또는 처짐곡선은 deflection curve라고 합니다. 다시 자, 탄성곡선이라는 것은 이 ACB가 이게 행하중 P가 주어졌을 때 변형이 됩니다. 곡선 A-B, C-B로 이걸 탄성곡선 또는 합니다. 자, 처짐이라고 무엇이냐? 처짐 설명을 하겠습니다. 처짐은 이렇습니다. 이걸 YC와 같이 자, YC와 같이 보 위에 한 점이 변형 전 위치에서 변형 후 위치 이동한 수직 또는 수평 거리 즉 이 점이 외력에 의해서 변이 되죠. 이렇게 수직 또는 수평의 거리를 처짐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처진 각은 A, C, B와 같이 탄성 곡선에서 접선, 네, 그건 접선과 기존의 보의 축이 이루는 각. 무슨 말이냐? 이 축과 이 접선의 기울기. 이해하시겠나요? 이거를 접선의 기울기를 처짐각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. 처짐각은 자, 하향 처짐은 플러스, 상향 처짐은 마이너스, 시계 방향 플러스,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. 자, 처짐과 처짐각을 구하는 거 많습니다. 이중 적분법, 모멘트 적분법, 탄성 하중법, 공액보법, 단위 하중법, 카스테
텔 아노에 이 제이 정리. 자, 처짐과 처짐각의 부호 하향 처짐 플러스 처짐과 시계 방향 플러스 처짐과 처짐각의 공방은 하향 이종 모멘트 모멘트의 접근법 탄성 하중법 공의 법법 단위 하중법 가시드라마의 제이 정리. 자, 이제부터 이렇게 쭉 갈 겁니다. 전용 구조물이고요.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 한번 가봅시다. 2022년 5월 17일 현재 시간 AM 6시 40분입니다. The best or nothing.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